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채널, 다람쥐 생활 유튜브 채널에서 살림 토크라는 살림을 하면서 막 수다를 떠는 영상을 몇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편집점이 되게 애매하고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골동문학방 채널에서 라디오 영상을 하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라디오 컨텐츠 많이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결심이 섰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저만의 색깔을 담아서 해볼게요. 사연을 읽고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과 좀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혼잣말도 잘해요.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이 는것 같긴 한데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물 같은 거딱 하나 정해놓고 막 연습해요. 앞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조리 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요. 누가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학창시절입니다. 학창시절 하면 굉장히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깨르르 웃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추억을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정했어요. 지금이 학창시절인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골동문학방 인스타 계정에 사연을 받는다고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랑 누가 누가 구름 사다리를 더 빨리 지나가는지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구름 사다리 아시죠, 여러분? 그 놀이터에 있는 철봉을 한 손에 꽉 움켜쥐고 준비, 시작과 동시에 다른 한 손을 쫙 뻗었는데 불행하게도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전날에 비가 와서 철봉에 물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라떼는 운동장이 흙바닥이었는데 하필 뾰족한 돌 쪽으로 떨어져서 턱이 돌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대로 추락해서 팡! 박은 거잖아요. 친구는 당황해서 얼른 선생님을 불러온다고 뛰어갔고, 저는 너무 놀라서 엎어진 자세 그대로 계속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엎어져 있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놀란 눈으로 뛰어오셨고, 부랴부랴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일하시다가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어휴, 내 새끼 하면서. 저는 턱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 친구랑 철봉 시합하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살짝 무용담스럽게 말하는 저를 보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는, 아휴, 하며 이마를 짚으셨다고 해요. 그러셨겠네요. 굉장히 해맑은 초등학생이었네요. 그후약 2시간가량, 턱을 15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부분 마취를 해서 정신이 말똥말똥했는데 저는 수술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대단하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띵띵이 진짜 괜찮아? 아프면 꼭 말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고, 띵띵이처럼 안 우는 어린애는 선생님이 처음 봤어. 호호.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괜히 으쓱해지면서 더 용감하게 잘 버텨야겠다는 기분이가 들더라고요. 그쵸. 또 어릴수록 이렇게 칭찬받으면 뭔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참잘 다독여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연자님께서 굉장히 대장부셨지만,
수술 후 담임 선생님께서는 띵띵아 오늘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턱에 붕대를 칭칭 두른 모습으로 눈을 땡그랗게 뜨며 아니에요! 저 수업 들을 수 있어요! 학교 갈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극구 말렸지만 저의 굽히지 않은 주장 끝에 결국 저는 선생님께서 챙겨온 제 가방을 다시 들쳐매고 학교에 돌아갔죠. 부모님도 아이가 멀쩡해 보이니까 다시 일을 하러 쿨하게 돌아가셨어요. 오, 굉장히 강한 패밀리네요.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한테 붕대를 한 제 모습을 보이면서 다친 썰과 수술 썰을 자랑스럽게 들려줬고 남은 수업까지 다 듣고 나서야 만족한 듯 헤헤거리며 집에 돌아갔다고 해요. 초딩 1학년의 당돌한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는 생활기록부에 턱을 15바늘 이상 꿰매는 수술을 했지만 끝까지 남은 수업을 들으려고 했던 띵띵이의 의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볼 때마다 천방지축 얼렁뚱땅 장꾸였던 그때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도 첫 담임을 맡으셨었는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생각해보니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못 말렸던 것 같아요. 언니도 장꾸 시절 생각나는 때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선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장꾸 시절 하니까 또 이거 사고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사고가 한 번 난 적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1학년 딱 입학식 날에 초록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깜빡 거리길래 제가 그 길을 건너려고 막 뛰어갔거든요. 그 자동차가 깜빡깜빡 거릴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치워버렸어요. 운전자분은 빨간불이 곧 될 거라고 의식하고 가셨겠지만 우선 초록불이었거든요. 초반에 바로 팡 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옷에 걸려서 그게 타이밍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옷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 백미러 같은 곳에. 그래서 저랑 차랑 같이 달렸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서 깔려버렸죠. 그게 되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는. 그때 제 기억엔 너무 잠이 쏟아졌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취했잖아요, 조그만한 애가. 저는 우선 엎드려 있었고 못 움직였어요. 막 아픈 기억보다는 졸려서 자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의식을 잃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좀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친 차가 어린이집 봉고차 같은 거 있죠. 제 기억엔 교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님이 막 빨리 병원에 데려갔죠. 뒤에 아주머님들이 타고 계셨었는데 저를 안고 계신 아주머님이 제가 막 울잖아요. 근데 우는데 막 졸려가지고 제가 아 졸려요 이러는데 제 뺨을 막 이렇게 때리시면서 자면 안 돼 아가! 자면 안 돼! 이러면서 제 뺨을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 아픈 것보다 그 뺨이 맞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서 막 아 아파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지금 뼈 부러진 것보다 뺨 맞는 게 더 아팠던 거죠, 그때. 어르신분은 제가 잘못될까봐 지금 자면 안 된다고 깨우려고 그러셨겠지만 몸은 어디 다친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흔들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자도 되나요? 해서 이제 잠에 들었죠. 뭐 엑스레이랑 다 찍어봤는데 뼈가 3개가 부러졌고 거의 1년 정도 입원을 해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반 이상이 날아갔었어요. 거의 후반 그 정도에 학교를 가기 시작했고 왜냐면 계속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했어서 뺨 맞아서 아주머니 잘 계시죠? 덕분에 제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띵띵님께 이 썰을 듣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쾌활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운 우리 띵띵님께 어떤 문화생활을 추천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뭐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꾸 시절이지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넘어짐의 연관을 좀 담아보았어요. 뭐냐면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이적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희망의 언어를 전해온 라디오 작가 김성원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라디오 하면 굉장히 감명 깊은 게 음악도 음악이지만 문구들이잖아요. 멘트들. 굉장히 주옥 같죠? 저 학창시절 때 라디오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힘나는 멘트들로 많이 버텼어요, 진짜. 그런 멘트들은 누가 쓸까? 이런 분이 쓰신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넘어져도 상처만 남진 않았다. 우리 띵띵님이 넘어지셨잖아요. 근데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되게 슬픈데 그래도 마음만은 남질 않길 바라면서 이 에세이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른인 띵띵님께 아주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어렸을 때는 진짜 실제로 넘어진 거라면 커서는 마음으로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른의 띵띵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꽤 친한 줄 알았는데 왜 나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까? 저 사람은 왜 매번 무례하게 말할까? 왜 나만 빼고 다들 쉽게 사는 것 같지? 직장 선후배와 동료, 친구, 가족 등 라디오 작가라는 직업으로 접한 수많은 사연 속 관계를 저자는 유심히 들여다본다. 우울할 때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슬픔의 자리를 차지한 내가 사랑하는 것들. 확실히 라디오 작가님이 쓰신 거라서 글이 좀 유쾌하게 읽혀요. 그리고 술술 읽히고 너무 진지하지 않으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을 울리는 멘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는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나요? 저요? 저는 떡볶이? 김밥? 뭐 그런 거? 김떡순? 이런 거 좋아했죠? 여고생이 좋아하는 음식 하면 보통 떡볶이를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전 좀 예외였어요. 저는 떡볶이를 돈 주고 사 먹을 만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요즘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들을 대부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치만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모두 알 법한 떡빤이라는 추억의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떡볶이 먹고 싶다가 아닌 아, 떡반 먹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아하는 떡볶이예요. 오, 그래요? 먹어보고 싶다. 특이하게 이 떡볶이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떡과 어묵을 수저로 떠먹다가 다 먹어갈 때쯤에 계란을 으깨서 특히 노른자를 으깨서 국물에 풀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남은 떡을 국물과 함께 호로록 맛있는 거죠.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떡반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떡반과 함께 먹는 두꺼운 계란 토스트와 달달한 딸기 주스 한 모금은 정말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떡반 자체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엄청난 맛은 아니지만 그 시절 친구들과 천 원씩 모아서 팔짱 끼고 갔던 기억, 낙서 가득한 벽침 속에 우리만의 낙서를 써놓았던 기억과 함께 먹는 추억의 맛이에요. 고등학교 때 석식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떡볶이 먹을 사람! 하면 여기저기 손을 뻗던 게 생각이 나요. 배달을 할 때면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뒷문으로 배달 약속을 잡고 배달원분과 접선을 해서 안전하게 교실까지 떡볶이를 들여오는 건 마치 007 작전 같았어요. 그리고 교실에서 떡반을 먹은 날이면 별관이었던 저희 교실 특성상 떡반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야자 시간에 들키지 않기 위해 먹방과 동시에 환기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 각오를 하며 떡반을 먹곤 했죠. 찬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먹은 거예요. 환기시켜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죠. 문득 생각이 날 때 친구들과 아니면 퇴근길에 포장하러 찾아가곤 하는데 언제 가도 학생들과 졸업 후에 추억을 찾아오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학창시절부터 변하지 않는 맛과 모두의 추억으로 가득한 벽.
딸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주인 아주머니까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떡반집이 저는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큰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몽글몽글 훈훈하다. 저도 그 집 앞에, 집 앞이란다. 그 학교 앞에 분식집이 없을 리가 없죠. 가서 또 우르르 먹는 맛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앞에는 주먹밥이 되게 맛있었는데 분식집 쪽이랑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도 되게 007처럼 몰래 이렇게 싹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와서 몰래 먹고 그랬죠. 지금은 김밥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오뎅 되게 좋아해요. 오마뎅 있잖아요. 오마뎅에서 매운 오뎅 되게 좋아해요. 그냥 못 지나치는 스타일. 한 개는 꼭 먹고 가야 돼. 그 붕어빵 지나갈 때 꼭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마뎅은 좀 잘 못 지나치는 것 같아요. 사연 아주 잘 들었고요. 나중에 저도 가고 싶네요. 떡반 맛있겠다. 군침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어떤 문화생활을 추천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음악을 준비했어요. 이게 언제적 노래냐면 201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제목은 명순의 떡볶이라고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그때 되게 인기를 끌었던 노래거든요. 노래 잠시 들려드리면 떡볶이 박명수님의 노래이고요. 이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맵고 달콤한 여기 명순의 떡볶이 바삭바삭바삭 오징어 튀김. 자, 이렇게 오늘의 사연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학창시절의 추천곡으로 딱 그런 곡 있잖아요. 노래를 딱 들으면 저의 그때 생활이 막 떠오르는 그런 곡이 있어요. 저의 학창시절 가수가 있는데 바로 나윤건님입니다. 싸이월드 BGM 있잖아요. 도토리 많이 썼어요. 나윤건님 곡으로.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이 막 다 생각이 나요. 그런 기분? 분위기?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 저만의 추억의 가수인데 저의 오늘 추천곡은 나윤건님의 멈칫하던 순간입니다. 그 노래를 오늘 추천드리고 싶고 최근에 나윤건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구독하고 꾸준히 영상을 챙겨보고 있는데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새로운 노래들에 또 빠져들었어요. 나뭇잎이라는 곡이랑 10분 거리인데 아름답고 아름다운이라는 곡에 또 빠져가지고 반복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창시절 추억의 책. 진짜 이거 제목 얘기하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아. 우리 필독 도서였던 것 같은데?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친구 집 놀러 가면 무조건 한 권씩 꽂혀있던 학창시절의 책입니다. 자, 이 표지. 이 표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폰트?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영혼의 연금술. 그 어떤 책도 이만큼의 희망과 환희를 담고 있지 않다. 저의 학창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영화로는 바로 왕의 남자입니다. 저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것 같아요? 이준기 배우가 그때 굉장히 신드롬이었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씩 보는 그런 영화인데 보면 또 그때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여운이 길어가지고 그 연기를 잊을 수가 없죠. 감우성님이랑 이준기님이랑 정진영님이랑 강성현님 광대를 소재로 해가지고 연산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 주제로 제가 영화, 음악, 책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관련된 것들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는 선에서 제 골동문학방 인스타 계정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사연 받을 때 글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써주시면 제가 쓸게요. 제가 혼자 열심히 뭐 3명, 4명인 척 하고 쓰죠 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